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내일은 또 무슨 목요일이네요. 자, 시장이 드디어 산타랠리가 시작되었죠. 예. 그렇게 걱정하고 걱정을 담았던 것들이 미국 시장 연일 폭등하면서 우리 시장도 역시 오늘 강력하게 나가면서 상승장으로 이끌어가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개인들은 1조 5천억, 정부가 지금 저기 총리, 부총리 임명안이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고, 이게 임명안이 나오면서 아마 개인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동의안이 끝나면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일단 오늘 1조 5천억이 넘는 개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의 엄청난 매수가 감행하면서 특히 이제 모두 다 알다시피 지금 외인들이 4,800억, 그다음에 기관이 1조 1,000억을 사면서 지수를 강력하게 상승으로 이끌었죠. 설왕설래하면서 공매도가 시작된 11월 6일 날, 이날인가요? 예, 이날 뭐 그래서 뭐 뉴스에서는 매일 뭐 외인들이 빠져나간다는 등뭐 어떻게 된다는 등뭐 전부 교수들이 나오고 뭐 전부 공매도 반대하고 그냥 다 쇼하는 거잖아요. 누구 편을 들려고 그런 건가요? 결국 외인들은 엄청난 매수를 감행했어요. 이걸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얘기들만 계속하는 것이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외인들의 그 편의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래소 한번 보시죠. 지금 11월 6일부터 매수한 게 뭔지 7,500억, 4천 계속해서 매수해 왔죠.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데 뭐다 빠져나간다고요?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하고서 그죠? 돈도 물려 있고.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에 현혹돼서 다 팔고 뭐 나가고 아유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 우리 믿지 말자. 본인들도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들인데 그렇게 섣불리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걸 매도하고 나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차반방조를 강조했잖아요. 그죠? 차반방조.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방산주, 그 다음에 조선. 지금 오늘은 뭐 온통 다 얘만 날라갔죠. 실적이 좋아져서 얘는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좀 쉬었고요. 이것도 그렇게 폴란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좀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조선 역시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오로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한 상승을 하고요. 기아 역시 뭐 우리는 사진 않았는데 기아 역시 계속해서 신고가를 나가고 나갔죠. 예, 우리는 이걸 안 샀고요. 이거 뭐 수익 뭐 그렇게 뭐 많다고 해서 개인들은 이걸 많이 사겠지만 저희는 추천을 안 했고요. 지금 뭐 나간 게 60%예요. 그 2023년 바닥 찍고 나가는데 제가 차반방조를 강조했듯이 우리는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유리원들 들고 있어서. 이제 바닥 찍고 지금 이게 2014, 그죠? 지금 얼마 수익이냐 하면, 233%인데요. 기아차를 산 사람들은 지금 얼마죠? 기아를 산 사람들은 지금 뭐, 해봐야 60%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차반방조를 강조했듯이 여러분은 그런 주식을 잘 들고, 예, 꾸준히 들고 가면 이번 장에 상승장에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거 말고도 여튼 부품주를 여러분이 예, 잘 들고 가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듯이 그걸 가져갈 때 여러분들의 계좌는 아름답게 변한다. 그걸 꼭 잊지 마시고 제가 알려준 대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추세 전환하면서 나가고 있어서 당연히 잘 보유해야 되겠죠. 차반방조 외에도 2차 전지가 지금은 추세 전환 나가면서 지금 에코프로를 보더라도 에코프로 BM, 그죠?
있죠. 추세 전환이 나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LNF라든지 이렇게 해서 2차 전지가 지금 양극재가 추세 전환해서 나가고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도주를 사 갖고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이 이제 혼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테고, 그래서 유료 방송에 하는 사람들은 요즘 새롭게 이제 주도주로 등장하는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면 혼자 헤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제가 여기까지 뭐 내일은 제가 무료 방송이 있죠. 그래서 무료 방송에 2024년에 주도주로 갈 종목이 어디서 나올 건지 일부는 좀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내일은 그런 방송을 할 것으로 예상돼서, 제목이 그래서 제가 2024년 마법의 꽃길의 장은 어디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거니까요. 많이 참석하시고, 또 주도주를 잡는 걸 잘 모른다면 유료 방송에 참여해서 더 도움을 받았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잘 그죠? 네. 운영을 해서 투자를 잘 운영해서 이번 장에 큰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가 지금 다시 2차 전지는 추세 전환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력하게 나갔다. 기아차가 필두로 되면서 현대차는 뭐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죠.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아마 자동차 부품주도 강하게 나가지. 오늘 현대차도 3%, 3.5%, 기아는 뭐 아주 강하게 나가서 6.38% 나갔죠. 자, 이때 여기에도 중요한 것은 2차 전지가 또다시 추세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그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유료 방송에 오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번에는 큰 수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안내 방송 해드리고, 내일 무료 방송에 또 화이팅 하시러 모두가 참여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